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을 드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 계시죠?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가루쌀이 있는데요. 밀가루처럼 가공이 쉽고 소화도 잘 되는 데다 밀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선 가루쌀로 만든 제품들을 속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오븐에서 갓 구운 빵이 쉴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치아바타부터 소금빵, 카스텔라.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간 가루쌀로 만든 빵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밀가루 먹으면 간지러움을 느끼는데 가루쌀빵으로 만든 제품을 먹이니 그런 간지러움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가루쌀은 맵쌀과 밀의 중간 형태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쌀을 가루로 만든 건데 물에 불리지 않아도 쉽게 빻을 수 있어 밀가루처럼 대량 재분이 가능합니다. 글루텐 성분이 없어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쌀 자체가 식감이 밥을 해놓으면 쫄깃거리듯이 빵에 가루쌀을 넣어도 쫄깃거리는 면이 있어서. 가루쌀로 만든 제품들도 속속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농심은 가루쌀 라면을, 신세계푸드는 우유 대신 가루쌀로 만든 식물성 대체유를 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당불내증 겪으시는 분들 때문에 이 식물성 음료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거든요.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는 56.4kg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벼농사 대신 가루쌀 재배를 독려해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고 밀 수입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쌀이 매년 한 20만 톤 정도 공급 과잉 상황인 건데 면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가공용 쌀의 소비는 늘고 있기 때문에 가공용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 유도를 하는 거죠. 다만 밀가루에 비해 가루쌀 원가가 두세 배 비싸다는 건 단점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가루쌀 생산량을 20만 톤까지 늘려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